와, 이거 왜 이렇게 맛있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천에 나와 있습니다. 인천 제물포역 옆에 있는 골목이고요. 사람이 진짜 없네요. 근데 여기에 제가 또 대박 가성비 맛집을 찾았잖아요. 김치볶음밥이랑 라면이랑 돈가스 이 세 개를 7,000원에 먹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얼른 들어가 보시죠. 여러분, 이곳입니다. 또와. 안녕하세요. 사장님. 같이 왔어요? 아니, 같이 왔어요. 혹시 먹는 거 좀 찍어도 돼요? 먹는 거? 네, 제 얼굴. 어디 유튜브에서 나온 거예요? 네. 어디 유튜브에서? 지금 유튜브? 저기서 지금 난리 났어. 그죠? 그 무슨 저 사람 내가 찍어서 그런가? 먹보기 먹장군. 아, 진짜요? 사장님, 그래서 요즘 힘드세요? 아니, 어제하고 어제가 하루 종일인데 오늘은 돈만 먹어. 그러니까. 완전히 떴나봐.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뭐, 그렇게 가격이. 어이구. 그거만 찍어. 에? 다 그거만 찍는다. 그치. 김치볶음밥, 라면, 돈가스. 저도 그거 먹으려고요. 그리고 치즈 돈가스도 하나 주세요. 제가 원래 더 많이 먹어요. 아, 근데도 바쁘시고 힘드시고 엄청 밝으세요. 아, 이 제물포역이 내랑 사대가 맞네. 너무 좋으시다. 이게 누가 이게 남기고 가신 거야? 먹고 싶게. 뭐라 하는 거 아닙니다. 먹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이렇게 해서 7,000원입니다. 대박이죠. 라면? 와, 근데 라면은 콩나물로 들어가 있어요. 딱 보니까 돈가스는 약간 그런 느낌이야. 탕수육 소스 같은 느낌인데 놀랬던 거는 안에 구이가 꽤 두껍게 들어있어. 와, 씹는 맛. 맛있어요. 그냥 맛있지. 맛있어. 야, 이거 먹을 거야, 이거. 내가 좋아하는 느낌인데? 갓 담근 거 맞지? 네. 콩나물 한 개가 들어가니까 얼큰. 김치볶음밥. 사실상 이거 세 개도 이 남자들의 소울푸드죠. 누구는 에이 생각보다 근데 뭐 적네 뭐 이렇게 하는데 극하면 혼난다. 맛있고 양이 적지도 않아요. 감사합니다. 치즈돈가스. 와, 라면 진짜 맛있다. 아. 김치 볶음밥도 새콤달달한 게 진짜. 호불호 없는 진짜 맛있어. 돈가스가 이제 탕수육과 너무 많아. 근데 여러분, 이 주변에 여기만큼 가성비가 좋은 집이 하나가 있어요.
오늘 두고 갈 거니까 끝까지 보세요. 거기도 내가 봤을 때 레전드야. 욕 한번 먹게. 나 맛있다. 와, 치즈 너무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름 단촐하게 중간한 겁니다. 2차선 갈 뛰려고. 일단 근데 오늘 느낌이 좋습니다. 지익입니다. 가볍게. 첫 번째 집 대만족입니다. 두 번째 매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아또아만큼 또 대박인 집이 있다고 했잖아요. 사실은 여기를 먼저 알았어요. 여기는 이름이 얼레리 꼴리리. 여기도 한번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왕순살 쫄면 돈가스, 순살 제육덮밥 돈가스, 불고기 피자 떡볶이. 걸어오면서 보니까 주변에 중학교, 고등학교가 한 네다섯 곳이 근처에 모여있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가격이 착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믿기지 않겠지만 다 국내산이에요. 제육도 그렇고 돈가스도 그렇고 다 국산 돼지고기입니다. 와, 6,000원? 7,000원. 와, 와, 나 쫄면도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와. 아, 미쳤냐고. 아. 나 화가 난다. 와. 돈가스 소스도 지긴다. 어우, 무거워. 여러분, 진짜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놀려도 좋습니다. 얼레리 꼴레리. 너무 맛있다. 행복해요. 아. 진짜 맛있다. 이거. 와. 와. 새콤짭짤한 그 김치 제육. 제대로네.
여러분 가야죠. 이거 아닙니까 이거? 기가 막힌다. 쫄면, 제육, 돈가스. 와. 흠잡을 데가 없다. 와. 제가 간 올해 최고의 매장입니다. 아, 저는 가격에서 느끼는 행복이 너무나도 큰 사람이기 때문에. 와, 진짜. 그리고 쫄면 맛이랑 제육 맛이 너무 그 우리가 아는 맛 중에서 그 최고 티어의 맛이에요. 돈가스도 얇긴 한데 충분히 씹는 맛이 있는 국산 고기로 만든 돈가스고요. 돈가스에 최고의 장점은 저는 소스 맛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좋아할 맛이에요. 막 새콤하지도 않고 적당하게 새콤하면서 아 달콤한 게 아주 맛있고요. 이게 부먹으로 나왔어도 계속 바삭하네. 여러분 믿기지 않겠지만 사가스제입니다. 사가스제. 비주얼 죽이네. 와 진짜. 야. 욕 한번 먹게. 맛있다. 와. 와, 진짜 맛있다. 와, 죄송합니다. 이거, 와. 진짜 피자 먹는 것 같다. 맛있지? 와. 와 이거 왜 이렇게 맛있지? 이게 와 정말 잘 퓨전한 맛이에요. 떡볶이의 그 고추장 베이스의 맛이랑 그 토마토 케첩이 섞여 있는 불고기 피자의 맛이 둘 다 따로도 맛있는데 만나서 더 맛있어진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아 이걸 어떻게 친구랑 둘이 오면은 이렇게 세 개 딱 시켜 먹으면 완전히 대박일 것 같다. 맛있네. 와 배가 이래 부른데도 X 맛있네요. 공깃밥 반공기만 싹 넣어가지고 비벼면 죽일 것 같은데요? 사장님 공깃밥 하나만 더 주세요. 내가 진짜 참을 수가 없다. 배가 진짜 너무 많이 부르거든요. 근데도 야, 이 양념 소스에 밥을 비비지 않는다. 어 감사합니다. 가는 그 친구는 혼나야 됩니다. 혼난다. 이 정도만 딱 넣을게요. 와.
죽음이다, 죽음. 아. 여러분, 오늘 진짜 완전 대박 컨텐츠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고 맛있으셨다면 좋아요랑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끝! 다음에는 뭐 먹지?